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몽키 D 루피 선수와 태그루 선수 경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제 어떤 덱을 준비해왔는지 약간 기대가 되네요. 이제 밑에가 빨강망토 차차단 클랜이고 위쪽이 매그너스 슬랜입니다. 네, 그렇죠. 우선 테도르 우선 위쪽에 매그너스 쪽에서는 얼음 골렘과 아래쪽에서는 메가민이요. 양 선수 다 왠지 토네이도 얼법. 아, 역시 비슷한 덱을 준비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죠. 이거 조금 위에 덱 약간 유명한 그 덱 약간 냄새 나죠? 그렇죠. 냄새가 나는데 지금 몽키 선수는 해골병사를 넣으면서 석궁 냄새가 지금 난다. 네, 석궁도 있고 아니면은 뭐 호그라이더 로켓 덱도 가능하고요. 그렇죠. 네, 네. 대포카트. 대포카트. 대포카트면 거의 무덤. 아, 이렇게. 아, 타이밍 좋죠. 이거는 지금 몽키 D 루키 선수가 호그 덱 장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호그 덱을 사용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약간 방어적인 일명 각기 덱, 각기 호그 덱이 아닌가 좀 생각 들고요. 테로르님께서는 아마 거의 한 90% 이상은 무덤 덱이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죠. 지금 이러면은 이제 저 로켓으로 이 건물 이 5코스트 정도 유닛을 아 무덤 들어가고 있어 지금. 네. 네, 그렇죠. 무덤 들어갔죠 지금. 그래, 무덤에 1분 전에 토네이도 로켓. 킹타워 깨우면은 이거 깔끔하게 열렸어요. 저 킹타워 깨우고 안 깨우고 정말 진짜 메가민이요. 2대? 너무 컸어요. 3대? 너무 컸어요. 아, 3대. 근데 이거 너무 커요. 이 메가미니언한테 솔직히 한 대도 맞으면 안 되거든요. 그쵸? 근데 이 3대까지 맞았다는 거는 아무리 킹타워를 열어도 후반 갈수록 파이어볼 짤짤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근데 몽키디 루키 선수는 아마 거의 폭풍 아니면은 지금 호그라이더인데, 네. 호그라이더가 지금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덱이에요. 그쵸. 지금 이러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경기가? 일단 몽키 D 루피 선수가 석궁이냐 호그라이더냐 그 둘 중에 어떤 것이 나오는지 확실히 파악을 한 다음에 만약에 호그라이더라면 호그라이더를 넣지 않고 로켓을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토네이도로. 토네이도 좋았죠? 네, 잘해요. 확실히 킹타워를 열어두니까 확실히 방어에 정말 편하죠. 그쵸. 근데 지금 여기 약간 호그라이더가 안 들어가는 거 보니까 석궁이죠, 그쵸? 아, 그쵸. 타이밍 좋아요. 하지만 대포카트를 얼마큼 효율적으로 제거를 해야 돼요. 메가미니언 2개. 이거 지금 대포카트 제거 잘했고요. 야, 이거 지금 위험하거든요, 테도르 선수. 팝을 빠지는 타이밍이 제대로 찔러서. 지금 테도르 선수 이거 방심했어요. 와, 근데 하지만 메가미니언 살았어요. 키 얼마큼 뺄 수 있을까요, 과연? 안 돼. 와, 네. 근데 파이어볼은 네. 정말 아쉬웠죠. 네, 정말 아쉬운 파이어볼이죠. 자, 이러면 이제 석궁 설치되면 이걸 막을 수 있을까요? 네, 또 석궁 됐어요. 지금 대포카트 나왔고요. 자, 계속 주도권은 몽키 선수가 가져갑니다. 네, 지금 엘리서 차이가 조금 났기 때문에 토네이도까지 끌어서 메가미니언 못하게 방어 잘했고 대포카트 사정거리가 닿지가 않네요. 이러면은 지금 석궁이 데미지 좀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도 충분히 테도르 선수 할 만하기 때문에 2번만 방어를 하면은 충분히 파이어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거든요. 지금 엘릭서 차이가 좀 많이 나고 루피 선수가 지금 경기 운영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 약간 불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거를 지금 석궁을 끝까지 참으면서 파이어볼 엘릭서 많이 쓰는 타이밍. 이거 센스! 감전 없거든요. 감전이 없거든요. 통나무죠. 아, 이거 마무리 될 수 있어요. 루피 선수! 아, 로켓으로 마무리하고 나왔죠. 야, 토네이도 마지막 센스 장난 아니었네요. 이건 진짜 토네이도 센스가 기가 막혔죠. 네, 이제 경기 바로 시작했습니다. 바로 몽키디, 지금 예상하신 대로 돼가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1승을 땄으면 저 같아도 한 번 더 써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다 이 얼법 토네이도 이 석궁덱이 그나마 석궁덱 중에 상성이 조금 적어요. 맞습니다. 이 얼법 토네이도가 약간 역시 무덤덱. 야, 나 원데마 파겠다. 근데 이거 킹타워 열렸어요. 이러면 이제 통감 굴러가서 여기서 피해 안 받으면 지금 이건 1경기 그렇죠. 1경기보다 더 잘 풀렸어요. 몽키디 루피가 상황이 지금 더 좋죠. 그렇죠. 1경기에서는 메가미니언이 좀 재미를 봤는데 이번에는 전혀 피해가 많이 받지도 않고 킹타워까지 밀었다. 이러면은 무덤 입장에서는 솔직히 눈물 나죠. 그렇죠. 지금 테도르 선수 입장에선 지금 숨이 좀 턱턱 막히지 않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다가 지금 안 좋은 소식이 또 루피 선수가 왠지 그 전판과 똑같은 석궁대기에 갔을 크고요. 지금 서로 간의 심리전 싸움에서 네. 똑같은 덱을 그대로 쓰는 모습인데 이러면은 사실 테도르 선수가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파이를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거는 무덤 딜은 거의 안 들어간다고 보셔야 되고 네. 정말 할 수 있는 최고의 플레이는 비기는 겁니다. 그쵸, 비기거나 지금 뭔가 파이어볼로 석궁을 지금 최대한 막아야 되는데 엘리서도 많이 썼고요, 총 맞는데
운영이 너무 깔끔하네요, 몽키디 루키 선수. 네, 지금 석궁 플레이가 한두 번 해본 플레이가 아니고 정말 운영을 너무 잘하시는 그런 플레이라서. 이제 석궁을 운영할 때 뭐 팁 주실 게 있나요, 혹시? 일단 석궁은 반응 속도가 정말 좋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내는 유닛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패를 카운팅하는 능력과 반응 속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아, 여기서 이제 석궁 깔면서 이제 대포카트. 저거를 대포카트, 손해도를 근데 앞쪽에 끌었어요. 저거는 대포가 변신하면은 석궁한테 어그로가 끌리거든요. 와, 이 꽁꽁 남은 거, 타이밍 좋네요, 얼음박사. 지금 태도르 선수 잘하고 있는 게 무리해서 무덤을 쓰려고 하지 않고 지금 침착하게 파이어볼을 수비하면서 최대한 경기 길게 보려고 하죠. 그렇죠. 석궁이 한번 빠지고 한번 깔끔히 막았을 때 그때 무덤까지, 그 전까지는 무덤을 안 쓰는 게 무덤 빠지면 바로 여기 토네이도. 이거는 약간 판단 미스지 않나. 네, 제가 지금 방금 무리해서 쓰면 안 된다고 말하자마자 바로 지금 무리해서 지금 석궁을 썼는데 무덤을 썼는데 자, 이러면 석궁이 이제 또 각이 나오죠. 그렇죠. 얼버의 메가 미니언까지 지금 체력이 든든해요. 파이어볼 써야 되거든요. 네, 파이어볼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파이어볼까지 쓰면 또 엘리스 코스트 많이 차이 나거든요. 파이어볼 빠지고요. 이번에는 대포카트가 확실히 석궁을 잘 막았어요, 깔끔하게. 확실히 대포카트 이 무덤덱이 석궁 상대로 좀 편한 것 같네요. 근데 지금 킹타워가 열려있어서 어쨌든 석궁 그 무덤이 타워에 데미지 넣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쵸. 이거는 최소 무승부를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루피 선수 입장에서는 그냥 다리에 건너올 때 뒤로 토네이도만 땡겨주면 무덤에 피해가 0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포카트라서 그나마 어쨌든 확실히 그 데미지를 못 넣고 있어요. 그렇죠. 이러면은 계속 석궁이 공격을 실패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아마 루피 선수가 이걸 뚫을 수 있을까요? 지금 루피 선수 입장에서 더 좋은 플레이는 석궁을 중앙 센터에다 갖고 루켓 플레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약 2분 20초 정도 남았는데 여기서 과연 그런 플레이가 나올지, 파이어볼로 파워 빠졌어요. 여기서 과연 석궁 지을지. 지금 태도르 선수 플레이 보면은 비길 생각인 것 같죠? 그쵸, 최소 비기겠다 무조건. 네. 통나무 실수했어 방금 전에요. 거기다가 문키디 루피 선수가 아무리 유리하다고 해도 이런 실수가 이어지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그러면은 이번 경기는 무승부일 가능성이 높겠다. 네, 우선은 확실한 거는 무덤이 데미지 넣기 너무 힘들어요. 그쵸. 무덤이 데미지 넣기 너무 힘들고 여기서 석궁이 데미지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인데 그러니까 테도르 선수가 실수를 하면은 지는 거고 실수가 없다면 거의 비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쵸. 네, 지금 우선은 석궁 타이밍 한번 왔어요. 한번 왔는데 대포까지 타면 됐고요. 타이밍 정말 좋네요. 이 상태로 흐르면은 충분히 무승부가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대포카트 체력 많아요. 살짝 좋은 타이밍인 줄 알았는데 지금 테도르 선수가 또 토네이도까지 쓰면서 좀 승부수를 걸었는데 방금은. 지금 엘리트 코스 많이 뺐어요. 이러면은 이 루피 선수가 이제 아까 스펠로 끝나기에는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반대쪽을 찌르는 건 어떨까요? 반대쪽은 근데 지금 시간상 찌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테도르 선수는 무덤을 무리하게 쓰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대포카트를 앞에다 놓고 힘으로 밀고 들어가는 약간 그런 선택을 하는 게 더 좋아 보여요. 파이어볼 좋네요. 네, 근데 테도르 선수가 확실히 그냥 무승부를 하겠다는 게 딱 보이네. 파이어볼을 약간 타워 쪽이 아닌 유닛 쪽에 쓰면서 확실히 난 무승부를 하겠다. 요거는 킹타워가 열렸기 때문에 테도르 선수 입장에서는 비기기만 해도 이기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맞죠. 저도 좋아하는 그런. 왜냐면 무덤이 확실히 타워가 열리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다 지금 동마법도 밴이 됐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여기서 반대 찌르기 했어요. 반대 찌르기. 패시브 반대 찌르기. 네, 지금 대포 파이어볼 실수. 파이어볼 실수. 네, 대포 카트는 어떻게 제거하면은 근데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시간이 이거는 버틸 수가 있죠. 버틸 수 있어 이거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서로 이번 경기는 무승부로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다음은 이제 또 경기에서 이제 두 번째 경기가 되는 건데 서로 간의 실리 싸움이 많이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두 번째 경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경기는 무승부였기 때문에 세 번째 경기인데 이제 스코어는 두 번째 경기가 되는 거겠네요. 메가미니언 나오고 또 설마? 설마? 근성에 살아있는 진짜. 거의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선수들 자존심이 정말. 드디어 호그라이더 메인 카드 나왔죠. 토네이도. 냄새 났어요. 그쵸. 근데 몽키 선수가 원래 호그라이더를 굉장히 잘 쓰는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얼버 토네이도
그 쓰는데 호그라이더가 들어가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쵸, 이제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와 지금 석궁 역으로 석궁 역으로. 와 이거는 이거는 진짜 반전이었어요. 와 지금 나도 석궁 쓸 수 있다 이런 그쵸. 이런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석궁을 준비한 것 같죠. 그럼 이러면은 이제 상성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아 글쎄요 일단. 석궁이 마냥 좋다고 말하기도 힘든 게 지금 로켓이. 그쵸, 로켓이 아니고 만약 파이어볼이었으면은 네. 확실히 호그라이더가 불리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로켓이 있어서 또 잘하면은 진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네. 왠지 무승부가 또 가능성은 없지 않아요. 저도 네. 무승부에 한 표 갑니다. 왜냐면은 네. 내가 혹시 불리하다 이러면은 바로 이제 석궁이나 방어적인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뚫기가 힘들죠. 그렇죠. 네. 토네이도가 있기 때문에 호그라이더를 잘 막을 수 있고 로켓이 있기 때문에 석궁을 또 잘 막을 수가 있는. 근데 지금 타임 너무 좋았어요. 지금 테도르 선수는 약간 변형된 석궁을 준비한 것 같고요. 그쵸? 그리고 루피 선수는 제가 얼마 전에 또 소개했던 덱인데 이게 전 시즌 세계 랭킹 1위가 썼던 덱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요즘 이거 유행한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 네. 확실히 괜찮은 약간 무난한 호그 덱인 것 같아요. 네. 이 고블린을 가드로 바꾼 그 호그 도끼 토네이도 덱인데 아마 그 덱이 맞는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테도르 선수는 이렇게 써야죠. 근데 지금 뒤에 빠진 타이밍에 또 맞아요. 이러면 불리해요. 그쵸, 이렇게 이거는 석궁을 한 대 앞에서 맞아줘야 돼요. 누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력도 많이 그 몽키디 루피 선수의 타워 체력이 좀 많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거 무승부는 힘들 것 같고 왠지 호그라이더가 한번 들어가야 돼. 이거 루피 선수 이대로 가면 무조건 져요. 네. 왜냐하면 지금 파이어볼 짤짤이만 해도 그쵸. 시간 내에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아까 중 해설께서 말씀하신 그 중앙에 석궁을 담는 그 플레이를 하면 좋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지금 딱 그 플레이를 하면은 정말 만점짜리 플레이입니다. 거기다 지금 파볼 타이밍이 너무 좋아서 타워에 데미지 많이 들어왔어요. 만점짜리 플레이 나왔죠. 네, 이제부터 우드방어 하면서 파볼만 들어가도 호그라이더가 뚫을 수가 없어. 과연? 야, 로켓까지. 로켓 타이밍은 좋았어요. 토네이도. 건물에 토네이도면 진짜 호그 입장에서 지옥이거든요. 절대 뚫을 수 없죠. 네, 진짜. 게임 나가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너무 힘들어서. 자, 이제 테도르 선수는 침착하게 석궁 박는 액션만 치우면서 파이어볼만 날려도 되거든요. 이번에는 로켓 한번 참았어요. 로켓 한번 참았는데. 토네이도 쓰고. 지금 도키맨이 타겟팅이 너무 좋죠. 그러면은 지금 호그라이더로 뚫을 수 있을까요? 그쵸. 진짜 못 뚫어. 이거는 보이죠? 이거는 테도르 선수가 땅에다가 토네이도 한 번은 빼지 않는 이상은 진짜. 지금 회심의 오른쪽 찌르기 하는데 하지만 또 토네이도가 하이하면 또 기다려. 여기서 토네이도가 무신이 선수가 지금 토네이도로 센스 있게 데프카트를 근데 했거든요. 지금 왼쪽이 데프카트 가드로 잘 막았죠. 근데 확실한 데미지는 많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는 투자한 엘릭서에 비해서는 그쵸. 데미지를 못 줬다. 약간 승부수를 띄운 건데 이 승부수가 잘 먹히지가 않았어요. 또 석궁 바뀌었고요. 데프카트 위치 좋은데요. 이렇게 날아가죠. 근데 데프카트 데프카트 이거 한대 때려요. 데프카트 로켓이 안 맞았어요. 네, 이러면은 이제 파이어볼 세 방이면 끝나기 때문에 그쵸. 진짜 중앙 석궁 받고 토네이도 끝까지 안 빼고 있으면은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게 파이어볼 나오죠. 그쵸. 무리해서 굳이 석궁을 깔 필요가 없거든요. 테도르 선수의 영리한 플레이가 지금 나오고 있고 루피 선수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요. 호그라이더 들어갔는데 이제 또 토네이도가 진짜 답답할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이제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통 이런 경우에 스펠로 마무리를 할 때 한 이 패스만을 한번 돌린다고 하는데 카드 5장 정도를 소모하는 데는 약 30초 정도가 소모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파이어볼 뭐 3방 정도면 된다고 했는데 네. 시간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충분하고 지금 또 승부수를 띄우는데 저 건물로 따라가고 또 건물 깨져도 파이어볼 타이밍이죠. 파이어볼 또 날릴 타이밍인데 그렇죠. 파이어볼 써줘야죠. 오른쪽 메가 미니언 안 막네요. 또 거기다 얼음굴렌 또 데스데미지까지 들어가죠. 이렇게 이러면은 이제 경기 결과가 1-1이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또 한 번 더 양 선수 다 토네이도로 덱을 쓸 것 같고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몽키티 루피 선수가 방금 석궁을 한번 당했거든요. 기분 나쁠 거예요. 그쵸. 여기 석궁 한 번 더 들고 올 수도 있어요. 이제 내가 다시 한번 들고 와서 한번 로켓전 해보자. 이러면은 지금 메가 미니언 아까 두 번째 경기, 첫 번째 경기랑 비슷한 약간 파이어볼 그쵸? 지금까지는 비슷하고요. 석궁 역시 석궁 대 석궁 나오나요 설마?
석풍대 석풍의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석풍대 석풍인데 지금 루피 선수가 로켓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힘든 상황이 오면 로켓성 가면 되거든요. 사실 페도르 선수가 이거 무덤일 수도 있거든요. 과연 멀리 과연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무덤을 준비했을지. 야, 그러면은 정말 이 가위바위보 싸움에서 결국에 몽키 선수, 그러니까 루피 선수가 이기게 되는 건데. 아, 무덤인가 이거? 무덤 맞네요. 네, 무덤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킹타워를 띄워야 돼요. 킹타워를 띄우는데 토네이도 빠졌죠. 아까 전에. 네. 빠졌기 때문에 큰 데미지는 페도르 선수도 못 봤고요. 네. 하지만 이런 조금 데미지가 무덤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조금 갉아먹다가 나중에 그쵸? 한 번에 기회가 왔을 때. 네. 그렇죠. 거기다 지금 더 좋은 상황인 거는 킹타워가 안 열렸어요. 안 열렸기 때문에 페도르 선수한테 좀 더 기회가 있죠. 이제 그 킹타워를 열 때 보통 한 절반 정도 킥을 넘어가면 조금 안 여는 게 좋다 뭐 이런 거 팁 같은 거 혹시 주실 거 있나요? 킹타워는 일단 열면 무조건 좋기 때문에 네. 무조건 열어주는 게 좋고 체력이 많이 안 남은 상황에서는 뭐 굳이 열어줄 필요는 없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석궁을 약간 자존심, 양 선수가 자존심을 좀 걸고 있어요. 왜냐면 석궁으로 지금 양 선수가 1승씩 챙긴 상황이거든요. 네, 맞죠. 확실히 석궁이 약간 좀 대회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이유가 우선은 약간 힘든 상황이 오면은 방어를 하면서 비기는 걸 유도할 수 있어요. 우선은 그 점이 가장 메리트가 크고. 그렇죠. 근데 이 상태로 흘러가면 테도르 선수 나쁘진 않아요. 확실히 뭐 전 경기에 비해서 킹타워 안 열렸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 번에 타워를 마무리 지을 수 있고요. 이거 근데 또 킹타워가 열리면은 비기의 가능성이 또 비기의 가능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근데 지금 한번 무덤 들어가는데 아 지금 일부러 바짝 붙어서 그렇죠. 네. 그렇죠. 와 무덤 위치가 지금 토네이도에 최대한 안 끌리기 위해서 네 이 상태로 가면은 근데 이거 테도르 선수 좋아요. 데미지가 좀 많이 들어갔어요. 자 이거 잘 막아야 돼요. 지금 여기서 세포카트 위치 좋고요. 그렇죠. 아 이거 테도르 선수 잡겠는데요 진짜. 침착하게 무덤 한 번만 더 들어가면은 네. 지금 이제 테도르 선수가 나머지는 파이어볼로 충분히 타워를 부실 수 있는 체력이기 때문에 들어가죠. 아 근데 무덤 들어가는데 킹타워 안 열렸기 때문에 아까같이 깔끔한 방어는 안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약간의 이 누적 데미지를 입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 약간 데미지가 100 정도 들어갔는데 거기다 지금 얼음물랭 데미지까지 들어가거든요. 얼음물랭 한 방? 한 대? 아 대추 데미지까지 30까지. 지금 파이어볼 한 네 방 정도 남았으면 되거든요. 파이어볼 날라오죠. 네, 자 파이어볼 빠진 나왔다. 타이밍에 이제 그 석궁 설치해야죠. 그쵸? 그쵸? 지금 이 타이밍인데 지금 배프 카트가 너무 거슬려요 지금. 아 근데 메가 미니언이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테도르 선수 아, 얼음물랭이 늦었죠. 이러면서 얼음 마법사 데미지도 들어가고요. 이러면은 테도르 선수가 깔끔하게 지금 경기를 잡아올 것 같네요. 네, 이제 약간 같은 패턴으로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거를 또 어떻게 뭐 뒤집을 수 있을 만한 방법은 없을까요? 글쎄, 일단 무덤을 최대한 피해 네. 없이 막아야 되는데. 근데 무덤은 지금 뭐 독이나 킹타워 안 열렸기 때문에 아, 데미지 들어가죠, 무조건. 네, 이렇게 하면은 테도르 선수가 1경기를 잡아오네요.